평창 동계올림픽 한국 여자 컬링 5회 아래 11-1로 완파파죽의 6연승 단독 선두 확정.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한국 여자 컬링 대표팀이 러시아 출신 올림픽 선수 OAR 팀을 상대로 11-1로 완파하며 파죽의 6연승을 질주하며 예선 순위 단독 선두 자리를 확정지었다. 김은정 스킵, 주장, 과, 김영미 리드, 김선영 세컨드, 김경혜 서드, 김초희, 후보, 로 이루어진 한국 여자 컬링 대표팀은 21일 강릉 컬링센터에서 열린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예선 8차전에서 OAR을 11-1로 승리했다. 한국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컬링 여자 예선 첫 경기에서 일본에 패한 뒤 세계 랭킹 1위 캐나다, 2위 스위스, 4위 영국, 6위 스웨덴, 7위 미국, 10위 중국을 잇따라 제압한 데 이어 3위 OAR까지 격파하며 메달 가능성을 밝게 하고 있다. 이미 한국 컬링 사상 올림픽 첫 4강 진출을 결정지은 한국 여자 컬링 대표팀은 예선전에서 7승 1패로 현재 순위에서 단독 1위를 달리고 있다. 한국은 이날 오후 열리는 덴마크전에서 패하더라도 2위를 달리고 있는 스웨덴 5승 2패, 이미 2패를 안고 있어 동률이 된다. 하지만 올림픽에선 순위는 승자승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한국은 이미 예선에서 스웨덴에 승리한 바 있어 1위를 유지한다. 이에 따라 한국은 4강전에서 예선 4위와 맞대결을 펼친다. 현재 영국과 일본이 나란히 3위를 달리고 있는 가운데 만일 일본이 예선 마지막 경기에서 4위로 밀리면 한국은 예선전에서의 패배 서력에 나설 수 있게 된다. 한국은 이날 OAR과의 경기에서도 좋은 컨디션을 선보이며 경기 초반부터 압도했다. 한국은 경기 시작부터 3엔드 연속으로 3점씩 스틸, 선공팀이 2점 하면서 확실하게 기선을 제압했다. 9에서 0으로 앞서가던 한국은 4엔드에서 OAR 1점을 내줬다. 하지만 5엔드 OAR 선수들이 실수로 흔들리자 또다시 2 득점에 성공하며 점수를 11-1로 벌렸다. OAR은 6엔드 1점을 추가했지만 승리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 패배를 인정하는 악수를 청했다.